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조창인 작가님의 길, 네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희를 보는 순간 날치는 뭔가 단단히 잘못 걸려든 느낌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다. 건드리기만 해도 폭삭 주저앉을 듯 가냘픈 몸매였다. 학예 발표회라도 가는 양 착각했을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모자는 또 뭔지. 하나는 환자고 하나는 절름발이다. 날치 자신은 이중으로 쫓기는 몸이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떨쳐낼까.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검문을 피하기 위한 수단, 바람막이 구실 이상으로 승우가 필요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둔 적이 없었다. 뒤통수를 노리는 자들만 우글거렸다. 날치 역시 누구에게 믿음을 줄 만한 타입이 아니긴 했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승우가 제격이었다. 순진하다는 것도 때때로 써먹을 구석이 있었다. 여수까지 도착한 후 승우를 죽도로 보낼 참이었다. 최악의 궁지에 몰려서야 어머니를 떠올리는 스스로가 가소롭고도 처량했다.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 장기간의 도피를 위해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에서 빼낸 돈을 날려버린 지금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문제는 조직과 경찰은 이미 죽도까지 손을 뻗쳐놓았을 것이다. 승우를 앞세워야 할 이유다. 17 되던 해 고향을 등졌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긴 채 19에서 20로 건너갈 즈음 구치소 면회실에서 죽도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다. 쓸데없이 친절을 베푸는 이 나라의 행정 절차 때문이었다. 5분의 면회 시간 동안 어머니는 줄곧 눈물을 찍어냈다. 동행한 형은 이를 갈았다. 구치소 철창 이편과 저편으로 나뉘어 있는 게 차라리 감사할 지경이었다. 형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렸다. 둘째 아들 때문에 폭음의 나날을 보낸 결과라고 단정했다. 특수 강도로 구속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존속 살인범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었다. 평생 아버지의 소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고깃배를 한 척 갖는 것이었다. 두 아들과 함께 먼 바다까지 고기잡이를 나가고 싶어 했다. 먼 바다로 나가는 대신 날치는 아버지의 소원을 훔쳐 고향을 떠났다. 17살의 날치에게 외딴 섬은 지나치게 왜소하고 남루했다. 바다나 파먹으며 일평생을 살고 싶진 않았다. 도시에서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번듯한 고깃배를 마련해주겠다는 생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면회실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날치는 알았다. 선택은 그 자체는 무력하다. 오로지 결과에 의해 선택의 잘잘못이 가려질 뿐이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서너 달 만에 아버지의 평생을 공중에 흩뿌렸다. 그걸 진작 알았다면 아버지의 폭음의 나날도 그만큼 단축되었을지도 모른다. 면회 종료벨이 울려서야 어머니는 딱 한마디를 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널 내 속으로 낳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했다. 날치는 술 취한 사내를 폭행하고 지갑을 털었다. 고작 4만 원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련한 합의금은 당신이 1년 내내 객가에서 굴을 따고 바지락을 잡아야 할 액수였다. 집행유예 1년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나왔다. 날치는 손쉽게 어머니의 고단한 1년을 잊었다. 당신의 눈물도 아무렇게나 밤거리에 내던졌다. 그 뒤 날치는 6차례 더 구치소를 거쳐 형무소를 드나들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연락이 갔을 터였다.
어머니는 다신 면회 오지 않았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살아있긴 한 모양이다. 라고 당신은 혼잣말을 되뇌었을까. 올 봄이었다. 날치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왔다. 3년을 한몫에 치르긴 처음이었다. 추록 다음날 고향으로 전화를 했다. 징역살이 내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웠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기도 했다. 이제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셔! 여보셔! 그러나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화가 치밀었다. 나도 엄니 속으로 난 자식이오. 어떻게 3년씩이나 징역을 사는데 면회 한번 오지 않는 거요? 날치는 닥치는 대로 막말을 퍼부었다. 왜 분노하고 있는가? 그게 정당한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분노는 새로운 분노를 불러올 뿐이었다. 어머니는 잠자코 듣고 있다. 마지막 순간 입을 열었다. 아직도 멀었구나. 사랑 고실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통화를 끝내며 날치는 생각했다. 너무 먼 길을 지나쳐왔다. 용서를 빌기에도 용서를 받기에도. 승우가 날치 쪽으로 다가왔다. 기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 어디도 안전을 장담기 어려웠지만 일단 서울을 빠져나가는 게 시급했다. 그렇다고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달려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경찰들이 언제나 죽치는 곳이었다. 터미널 역시 다를 바 없었다. 기차 타요. 전철은 많이 탔지만 진작 기차를 타본 적은 없거든요. 나불대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금방 시무룩한 낯으로 변하는 승우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날치는 뚜벅뚜벅 지하철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연희가 종알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저씨 무서워. 삼촌이라고 해. 가짜 삼촌은 필요 없어. 굉장히 좋은 삼촌이야. 오빠랑 나랑 우리끼리만 가자. 삼촌이 없으면 엄마를 못 찾을지도 몰라. 삼촌은 사람 찾는 데는 캐비래. 그러니까 너도 삼촌을 좋아해야 돼. 치, 싫은데 어떻게 좋아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나처럼 저절로 좋아지게 될 거야. 멋대로 짓거려라. 날치는 쓴 웃음을 흘리며 지하도로 내려섰다. 그러나 이내 걸음을 늦추었다. 지하도가 끝나는 지점에 두 명의 의무경찰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승우가 연희의 손을 잡고 뒤뚱거리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날치는 둘 사이에 껴들어 손을 나눠 잡았다. 한순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도 된 듯한 유치한 착각마저 들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이 100가지쯤 있다면 99개가 날치를 나쁜 쪽으로 밀어낼 것이다. 유감은 없다. 생겨먹은 꼴대로 사는 거였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 음지식물이 빛을 등지고 뿌리 내리듯이. 의견 곁을 지나쳤다. 즉각 날치는 두 손을 풀어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서울을 벗어나기 직전이었다. 훌쩍 떠나기에는 종래 개운치 않았다. 좋든 싫든 10년 이상 버텨온 서울 생활이었다. 딱히 애착이 남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넌덜머리가 났다. 조직도 서울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도. 그러나 맥없이 등이 떠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슬그머니 오기가 발동했다. 날치는 석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석대가 대뜸 물어왔다.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기도야. 석대에게 온전한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더라. 유리 조각을 쑤셔 넣은 것처럼 머리가 욱신거렸다. 석이도,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겠지.
날치는 속말을 중얼거리며 엄지와 검지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내 평생 처음으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 순전히 너 서기도 때문이야. 이 나이에 큰형님한테 싸대기까지 얻어맞아야겠냐? 어쨌든 좋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 뒷일이라 좋은 말이군. 그 말을 믿고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몇 푼의 영치금과 추록 기념행사인 양 술판을 버려주는 것이 고작 뒷일이었다. 숙취가 사라지고 나면 여전히 밑바닥 신세였다. 속 터지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려온 날치였다. 부귀 공명을 탐하기엔 처음부터 싹수노란 건달 주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혀 달랐다. 조직에서 거창한 뒷일을 준비한데도, 설사 부귀와 공명을 한몫에 선사한데도 10년, 20년 후에 무슨 소용이 되랴. 제발 마음 고쳐먹고 돌아와라.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걸. 날치, 난 널 누구보다 잘 알아. 내 놈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짓을 할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날 찾아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겠구나. 한동안 지루한 침묵이 이어졌다. 좋아. 돈은 그렇다고 치고 장부만은 돌려다오. 그래준다면 널 찾지 않겠다. 틀림없이 약속하마. 건달의 약속을 믿느니 토끼 머리에 뿔 달리길 기다리겠어. 날치는 혀를 찼다.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 숱한 약속들은 허공에서 흩어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조차 우스꽝스러운 노릇이 되었다. 그게 건달의 생존 법칙이었다. 장군은 잘 있다. 앞으로도 잘 있을지는 모르겠다. 괜히 서로 피곤한 짓은 하지 말자. 어차피 너에겐 쓸데없는 물건 아니겠냐? 장부를 돌려준다고 조직이 깨끗이 포기할까?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늦었고 조직의 포기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게임을 즐기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날치의 뒤를 쫓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장부를 간수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직과 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될 것이다. 여전히 날 개떡으로 여기는 건 좋아. 멋대로 생각하라고.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내 뒤를 밟겠다면 장부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다. 넌 실수한 거야. 실수. 실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냐? 조직을 배신하고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도 짭새들이 대신 해주겠지. 누가 찾아내든 물론 결과는 똑같겠고. 검거되어 감방에 갇혀도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가하겠다는 뜻이었다. 당연했다.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고스란히 징역을 살게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배신자의 말로를 조직은 배신자에게보다 조직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할 테니까. 우리의 10년 우정에 칼을 꽂았어, 너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10년 우정? 날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세월의 전부를 한몫에 인정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절반쯤은 우정의 이름으로 지냈다. 우린 무덤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나 우정의 등판에 칼이 꽂힌 건 이미 오래전이었다. 석대도 날치도 모르지 않았다. 다만 선뜻 누구 하나가 나서 까발리지 않았을 뿐이리라. 사람을 두루두루 사귈 자신이 없으면 좋다. 처음부터 딱 하나를 찍어놓고 줄기차게 사귀자.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벗을 만들자고 생각했었다. 그 하나가 석대였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목숨뿐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과연 그럴까? 참, 잊고 있었군.
죽도에 계신 어머니는 안녕하시냐? 협박이냐? 좋을 대로 생각해. 다만 분명한 건 요 며칠 사이 니놈 어머니 소식이 몹시 궁금하다는 말씀이지. 똘마니들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가 봐. 틈나면 내 안부도 전해주고. 그러나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할 거다. 내가 엄니를 손톱만치라도 염려하는 놈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따위로 살지 않았어.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야, 날치. 아니, 서기도. 날치는 고개를 돌렸다. 승우가 연희의 손을 잡고 5톤 트럭 옆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짓으로 부르자 승우가 다가왔다. 날치는 손으로 수화기를 틀어막았다. 엿먹어 개새끼야. 넌 쓰레기야. 라고 해. 어서. 승우가 머뭇거리며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날치가 인상을 쓰자 마지못한 듯 승우는 수화기를 입가로 가져갔다. 엿먹으래요. 그리고 쓰레기래요. 수화기를 내미는 승우였고 지체 없이 돌아선 날치였다. 끊어버려. 후련한 건지 씁쓸한 건지 모를 감정이 밀려들었다.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세상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짧은 인생이고 제 아무리 서둘러 결정해도 결국 늦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시기 따위는 깨끗이 무시해버리는 편이 현명하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돌이키느냐, 내쳐 달려가느냐 이것만이 문제다.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 바보짓이다. 졸업을 서너 달 앞두고 중학교에서 쫓겨났다. 유일하게 퇴학을 반대했던 담임선생이 학교를 떠나는 날치에게 해준 말이었다. 웃기지 마쇼. 날치는 간단히 외면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그 말이 떠올라 목에 걸린 생선의 장가시처럼 따끔거렸다. 인생을 돌이켜 살 수 있다면 지나쳐온 삶의 어느 부분을 잘라 그 시작으로 삼을까. 어쩌면 그 정도가 삼류 건달이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어이, 안 탈 거야? 5톤 트럭 운전석 밖으로 길게 목을 뺀 사내가 고함을 질렀다. 조금 전 기사 식당에서 만난 이삿짐 센터에 트럭을 모는 사내였다. 자식이 어디다 대고 반말 짓거리야. 날치는 절반쯤 남은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 날려버렸다. 서울을 둘러싼 외곽 도시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다. 모든 통행자를 일일이 붙잡고 신원을 확인할 리는 없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운만 따라준다면 말이다. 그러나 요행에 운명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악의 경우를 늘 염두에 둬야 할 처지였다. 두 명의 화물차 기사에게 동승을 부탁했다. 여의치 않았다. 다른 한 명을 찍어 승우와 연희를 앞세웠더니 선뜻 허락했다. 이삿짐 차의 짐칸에 올라타 빠져나간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낸 셈이었다. 다시금 아이들과의 동행이 반드시 거추장스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치는 이삿짐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다. 밖에 풍경을 기웃거리는 아이들을 윽박질러 바닥에 눕게 했다. 맑고 드높은 하늘이 흘러갔다. 덧없이, 속절없이. 서울에 빌붙어 살면서 과연 몇 번이나 제대로 하늘을 바라보았던가. 아니, 그런 적이 있기나 했을까. 날치는 승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마술사요. 이제 보니 완전히 철딱선이 없는 녀석일세. 승우가 한쪽 팔을 세워 머리를 괴며 이유를 물었다. 쪼다야이. 마술사가 되면 입에 거미줄 치기 십상이야. 마술사로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폼 잡고 있네. 세상의 모든 꿈은 결국 부자가 되겠다는 소리야. 먹고 사는 건 말이다. 그 뭐냐, 그래. 숭고한 거다. 폼 잡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숭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요. 왜 너도 나도 의사나 판검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요. 똥파리 뒷다리로 콧구멍 호비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기를 쓰는 거야. 딴 이유를 대는 건 완전히 사기라고, 사기. 모두가 돈 때문이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슬픈 건 바로 돈이 없기 때문이야. 세상은 딱 둘로 나뉘어져 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 있으면 쪼다도 폼이 나지. 반대로 없으면 제 아무리 잘라도 개밥에 도토리 꼴이다. 부잣집 나락이 먼저 읽는 법이라고. 그렇게 생겨먹은 세상이야. 젠장.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삼촌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사람을 우습게 보네. 난 이미 부자야, 임마. 아니, 부자였다. 지나치게 부자였던 셈이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경마장에 출입한 것이 화근이었고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데 고작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사흘의 시간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웠다. 승우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꿈을 꿔야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똑똑한 걸까, 멍청한 걸까. 어쨌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인 건 분명했다. 꿈이란 건... 처음에는 태양처럼 눈부시다. 그러다 점점 줄어들어 저 아득한 별처럼 희미해지고 만다. 어느 날 고개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숱한 별 중에 하나가 나의 꿈이었지 하는 회한에 잠시 젖어든다. 그때쯤엔 꿈 없이 사는 법에도 익숙해졌을 것이다. 날치는 승우를 등지고 돌아누웠다. 눈을 감았다. 스쳐 지나는 세상이 닫히자 새로운 꿈을 묻던 승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야간 열차를 타고 처음 밟아본 서울. 한때 날마다 꿈을 꿨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꿈을 꾸지 않았다. 처음에 꿈조차 서둘러 말끔히 있기를 원하고 원해왔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도망자는 무슨 새로운 꿈을 꿔야 할까? 안전하게 몸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는 어쩔 것인가? 우습게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심각히 궁리해볼 짬이 없었다. 아니다. 사냥꾼에 쫓긴 타조가 머리통만 풀섭에 파묻으면 죄다 숨은 줄로 착각한다고 했다. 꿈을 꿨다. 그러나 정작 그 꿈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달려온 자신이 바로 아둔한 타조꼴이 아니었을까. 날치는 혼잣말인 양 나직이 중얼거렸다. 굳이 새로운 꿈이라면 더도 덜도 말고 남들처럼만 살아보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걸 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나쁜 꿈을 꿨나 봐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절로 눈 뜬 것이 아니었다. 승우가 흔들어 깨운 셈이었다. 날치는 냉수한 컵을 들이켜고는 벽에 등을 기댔다. 뭐라고? 희정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만 자빠져 자. 승우가 힐끔힐끔 눈치를 보더니 연희 곁에 누웠다. 연희는 허기진 짐승처럼 잔뜩 허리를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날치는 절반 남짓 남은 소주병을 집어들어 단숨에 털어넣었다. 성에가 낀 유리창처럼 흐릿했던 정신이 점차 또렷해졌다.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다. 밥보다 술병을 먼저 찾는 요즘이었다. 도피 타시려니 했다. 어쨌든 이 상태대로라면 서너 달 안에 완벽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였다. 물론 그때까지 온전하다면 말이다.
날치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길이 연희 쪽으로 건너간 탓이었다. 병든 계집애가 담배 연기로 쿨럭대는 꼴을 빤히 지켜보는 게 마음 편할 리 없었다. 별 시시껄렁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다니 신세 처량하군. 날치는 반쯤 열린 창에 얼굴을 내민 채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천막이 드리워진 주차장을 나서는 승용차의 모습이 보였다. 승용차는 미등을 깜빡인 채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한적한 지방도로 옆에 자리한 모텔이었다. 한밤중에 황급히 빠져나가는 승용차의 정체에 대해 굳이 알려고들 필요는 없었다. 쓰레기들. 날치는 모신결에 내뱉고는 진저리를 쳤다. 꿈속에서조차 희정은 날치를 향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랐다. 희정을 만났기에 조직을 떠나게 된 것일까? 이미 조직을 떠날 각오를 다진 후 희정을 찾아갔을까? 어느 쪽인지 분명치 않았다. 최후의 선택이었고 최악의 결과였다. 이 나이에 다시 빵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희정은 열 손가락 빠짐없이 주홍빛으로 단장한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거는 적어도 10년 이상 뺑뺑이를 돌아야 될 거야. 그런데 석대한테 한마디만 해줘. 내가 왜 해야 되지? 뭐 옛날 인연을 생각해서. 희정은 날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후려쳤다. 넌 쓰레기야. 뺨을 맞받아치고 달려들어 목이라도 조여야 옳았을까. 날치는 말없이 물러났다. 석대의 빌라를 빠져나오며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뺨을 훔쳐냈을 뿐이다. 마치 희정의 주홍빛 매니큐어가 뺨에 묻기라도 한 듯이. 희정을 사랑했던가? 사랑이 가슴 떨림 같은 거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날치의 사랑은 여름날 문득 내리는 소나기였다. 잠시 날치를 적셨고 이내 멀어져 갔다. 아예 본격적으로 살림을 차릴까? 그냥저냥 지내고 말까? 희정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나한테 넘겨라. 술 한잔 근사하게 살 테니까. 석대는 농담처럼 말했고 날치는 진담인 줄 알았다. 그렇다고 딱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지 뭐. 한 입으로 두 말을 내뱉지 않는 게 사내의 세계라면 그때만큼 정확하고 빈틈없이 지켜진 적이 과연 있었던가. 근사한 술 한 잔이 탐나진 않았다. 여자 하나로 석대와의 우정이 삐걱대는 꼴을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선 것도 물론 아니었다. 차라리 아쉬운 쪽은 날치였다. 석대는 이미 조직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반면 날치 앞에는 일곱 번째 징역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3년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희정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어엿한 석대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애착이나 아쉬움은 없었다. 감기를 앓고 난 뒤에 미열처럼 개운치 않은 느낌이었을 뿐이다. 희정에게도 그랬을까? 쫓겨나듯 빌라를 빠져나온 직후 날치는 사무실로 향했다. 석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한 시간 내로 도착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벼룩 간이라고 입을 놀렸던 딱지가 오만상을 찌푸렸다. 날치 형도 참 딱하쇼. 업소 하나 형 앞으로 떼어줄 모양이던데 나 같으면 춤을 추며 들어갔다 오겠시다. 날치는 먹고 있던 짬뽕을 딱지의 면상을 향해 날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스무 살이나 되었을까? 세상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를 나이였다. 그 무렵에 날치도 함부로 이를 드러내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 조직의 신임을 받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다녔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더 큰 위험과 난폭함을 자초했다. 29살. 날치는 자신이 이 세계에서 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쇠한 수사자가 저만치서 무리를 힐끈거리며 배회하는 꼴이었다. 사장실 소파에 앉아 반나절을 기다렸다. 석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쓸쓸함이 먼저였고 종내 분노가 밀려왔다. 분노 속 어딘가에는 진실이 담겨있게 마련이라던가. 그 진실은 석대와 조직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각이었다. 사무실을 지키던 딱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날치는 석대의 금고를 열었다. 현금 다발과 장부를 알뜰히 쇼핑백에 쓸어 담았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차라리 허탈했다. 허탈함 때문이었을까? 날치는 도피 자금으로 작정해둔 현금의 대부분을 날려버렸다. 단 사흘만이었고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경마가 화근이었다.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볼일을 끝낸 또 한 대의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두 번째 담배를 막 피워물 찰나였다. 날치는 담배를 창밖으로 던졌다. 소금을 뿌려놓은 듯 팔뚝에 소름이 돋아났다. 두 번째 노크에 경찰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날치는 재빨리 승우의 옆자리로 파고들었다. 다시 노크. 승우가 부스스 일어났다. 날치는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갖다 대고는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승우가 고개를 끄덕인 후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날치는 엎드린 자세로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너 말고 얼른 나오라고 그래라. 삼촌은 잠들었어요. 깨워.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일어나요. 삼촌 말고는 또 누가 있냐? 동생이요. 9살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지? 여수요. 거기 무슨 일로 가냐? 동생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동생이랑 저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엄마는 일 때문에 여수에 가 있어요. 원래는 퇴원할 때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엄마는 아주 바빠서. 승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숙박업소를 택한 자체가 분명 무모한 짓이었다. 날치 홀몸이었다면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바람막이가 둘씩이나 있었다. 만약의 경우 아이들을 앞세우면 가능하리라는 계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아이들을 끼고 다니는 이상 한 대짬은 피할 수 있겠군. 날치는 몸을 돌려 바로 누웠다. 승우가 우두커니 선 채로 날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선생님 앞에서 상장을 받으려 손을 내미는 아이처럼. 너는 말이 너무 많아. 사내 자식이 입이 무거워야지. 개집애처럼 나불대서야 어디에 쓰겠냐? 알겠어요, 삼촌. 승우가 연희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지 손을 받고 다시 짚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 누웠다. 침착한 아이였다. 고분고분 군소리를 달지 않는 것도 괜찮은 구석이었다. 어린 동생과 단 둘이서 1년을 살았다던가 세상 눈치도 그럭저럭 갖추고 있을 터였다. 날치는 힐끔 승우 쪽을 넘겨다 보았다. 내가 왜 경찰을 피한다고 생각하냐? 대답이 없었다. 잠들지 않았다는 표시인 양 승우가 몸을 뒤척였다. 산동네에서 날 찾던 녀석들이 있었지? 예. 형편없는 개자식들이지. 그 자식들이 나한테 누명을 씌웠어. 자기들이 한 짓을 뒤집어 씌운 거다. 진짜 범인은 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개자식들이 벌써 수작을 부려놓았거든. 단란주점 주인 박준만을 에쿠스로 갈아버린 건 석대였다. 판매 대금을 가로챈 대가로 박준만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날치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었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박준만을 관리하는 게 날치의 몫이었다는 정도다. 박준만 때문에 그동안 속을 끓인 걸 생각하면 식물인간이 된 게 억울할 지경이었다.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석대에게 숱하게 발길질을 당해온 날치였다. 후배들이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석대에게 속절없이 당한 날, 날치는 박준만의 코뼈를 분질렀다. 소용없는 짓거리였다. 이미 박준만의 수중에는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다. 병신 새끼, 그렇다고 그냥 돌아와? 석대의 말처럼 그냥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콸콸 코피를 쏟는 박준만을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까지 받게 했다. 코뼈를 부러뜨려 감방에 갈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그 짝이니 평생 삼류 건달밖에 못하는 거야, 임마. 박준만 같은 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보고 배워. 감히 조직의 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하다니 박준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분명했다. 게다가 천하의 쪼다이기도 했다. 자신의 장부에 날치의 이름을 올려놓을 만큼 그 쪼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수없이 핸드폰을 걸어대던 날치 자신도 만만치 않았다. 날치는 깨진 방향 지시 등과 범퍼를 고치기 위해 에쿠스를 정비소로 끌고 갔다. 석대의 지시였다. 그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청구서를 석대 앞에 내밀 일로 마음 졸였을 뿐이다. 경찰은 단박에 날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연했다. 장부의 이름과 핸드폰 통화 기록, 그리고 정비소 직원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왕 그리 된 걸 어쩌겠어. 갔다 와라. 단순히 코뼈 정도 부러뜨린 양 석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변호사는 인류로 붙여주마. 일곱 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니 날치 자신이 절반은 검사요 판사였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변호사가 변론을 맞는다고 해도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 살인미수는 10년 이하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또한 박준만이 영영 가버릴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미수가 아닌 살인으로 바뀔 테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형이었다. 석대야,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날치는 멱살잡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머뭇대다 겨우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질질 끌어봤자 이득될 거 없다. 짭새들이 다른 데까지 손 뻗치기 전에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라. 석대가 치밀하게 계산해두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조직원들에게는 중간 보스로서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징역살이를 할 대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감옥으로 보냄으로써 무능한 조직원을 간단히 처리한다. 꼭 먹고 알 먹고 둥지는 불쏘시개로 날치를 써먹는 셈이었다. 승우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억울하죠, 삼촌. 생각해서 뭐 하겠냐. 하여간 누명을 벗을 때까지 경찰을 피해야 된다. 리처드 킴블처럼요? 그게 뭐하는 물건이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죠. 그래서 경찰을 피해 도망 다녀요. 젠장, 도토리 뚜껑만한 녀석이 아는 것도 많군. 그 킴블인지 케이블인지 하는 작자는 누명을 벗었냐? 당연하죠. 착한 사람이 끝까지 억울해선 안 되잖아요. 윗옷을 가슴팍까지 풀어헤쳐 맞아들이고 싶을 만큼 상쾌한 바람이었다. 아, 가을. 덥거나 춥거나 육체적 감각 외에는 계절을 특별히 마음에 새겨두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코끝을 스치는 가을바람의 가벼움과
봄볕의 따스한 촉감을 일일이 짚어보는 것. 그건 참으로 한가하고도 너저분한 감상이었다. 삶은 전쟁이었다. 삶의 여유와 안락함은 싸워 이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이었다. 이악 물고 어깨에 힘주고 신발끈 조여매야 하는 자들에게 계절의 흐름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할까. 절로 다가왔다 훌쩍 가버리는 계절이었다. 막상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비로소 계절을 실감하다니. 길 양편에 펼쳐진 황금빛 들녘에 눈길을 주며 날치는 씁쓸하게 웃었다. 요란한 클랙슨이 울려왔다. 날치는 길가 풀섭으로 몸을 뺐다. 육중한 트럭이 인도가 없는 2차선 지방도로를 거침없이 달려갔다. 저만치 날치처럼 풀섭으로 내려선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클렉스는 아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 그만큼 차도를 침범한 탓이었다. 그러다간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겁을 주면 아이들은 한동안 앞뒤로 서서 걷곤 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손을 맞잡았다. 마치 손을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한껏 게으름을 부리며 걸어도 돌아보면 아이들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그때마다 날치는 고함을 질러대야 했다. 연희가 쪼르르 다가와 허리춤에 두 손을 붙이고 반짝 고개를 쳐들었다. 분칠을 해놓은 듯 하얗고 헬쓱한 얼굴이었다. 우리 오빠는 다리가 아파서 빨리 못 걸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천천히 가요.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제 오빠 역성을 드는 꼴이라니. 어리숭한 승우와는 달리 고개 빳빳하게 치켜들고 할 말을 다하는 계집아이였다. 너도 나중에 산에 여러 찾겠구나. 날치는 쓴웃음을 지었다. 빨리 가야 너희 엄마도 빨리 만날 거 아냐. 차를 타면 되잖아요. 누군 걷는 게 취미라서 이러는 줄 알아? 날치는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돌아섰다. 여자의 속이란 게 기차표 크기랑 똑같아서 그러려니 넘기는 편이 옳았다. 어제 이삿짐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곳이 경기도 끝자리의 작은 읍이었다. 읍 외곽의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다.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걸려 있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났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서둘러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 마음 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처지도 아니었다. 특히 도와 도의 경계 지점에는 검문소가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도를 버리고 걸어서 지방도를 따라 경계 지점을 넘는 것이 안전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는 충청남도입니다. 안내판을 지나친 지 좋기 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길 양편으로는 엇비슷한 풍경의 연속이었다. 가을거지를 기다리는 들녘, 고만고만한 높이의 산, 양지바른 언덕의 촌락, 등 뒤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은혜색 그랜저가 아이들을 겨냥한 듯 멈춰섰다. 조수석 차창이 밀려내려갔다. 운전석의 여자가 열린 창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다. 어디까지 가니?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탓에 나이를 어림잡기가 어려웠다. 어깨 밑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아줌마 타입은 아니었다. 여자란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치렁치렁한 머리카락부터 잘라내는 법이니까. 날치는 아이들 쪽으로 서너 걸음을 떼어놓다 멈췄다. 어설프게 나섰다간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걷어차는 꼴이 될 터였다. 일단 타라, 얘들아. 승우가 날치 쪽으로 시선으로 옮겼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뜻이리라. 날치는 어깨가 흔들릴 만큼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뒷좌석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 날치는 젠 걸음으로 다가갔다. 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조수석의 문을 열고 엉덩이부터 밀어넣었다. 신세 좀 집시다. 누구시죠? 날치 대신 승우가 대답했다. 우리 삼촌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다고 당황한 기색처럼 여겨지진 않았다. 어른이 있을 줄은 몰랐네. 여자가 혼잣말처럼 종알거렸다. 걱정 말아요. 조카가 2시간이나 딸려있는 몸이니까. 조카가 없었으면 태워주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작전 성공이겠군요. 차를 얻어타기 위해 아이들을 앞세웠다는 뜻이었다. 맘대로 생각하시라. 날치는 여자의 옆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짙은 화장에 껌까지 요란을 떨며 씹고 있는 것이 격식을 갖춰 상대할 여자는 아니었다. 여자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요? 미혼인지 기혼인지 선뜻 단정키 어려웠다. 하긴 아줌마들도 처녀인 양 보이고 싶어 안달일 테니까. 듣기 좋은 편을 택해 불러주면 그만이었다. 아가씨는 어디까지 갑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데까지 가죠. 차가 고급이라서 한참을 굴러갈 수 있겠네. 연희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는 여수에 가는 거예요. 여수라고 했니? 여자의 목소리가 방정맞게 느껴질 만큼 높았다. 그러나 곧 제 위치로 돌아왔다. 그렇게나 멀리? 여자는 연희가 아닌 날치에게 곁눈질을 했다. 날치가 고개를 주워거리자 여자가 다시 물었다. 설마 여수까지 걸어가려던 셈은 아니죠? 대답할 말을 궁리하고 있을 때 여자의 핸드폰이 요란스레 울렸다. 여자가 핸드폰을 들어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반원으로 휘둘러 귓가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몰아낸 뒤 통화를 시작했다. 여자는 절묘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통화를 하면서도 입안에 든 껌을 잠시도 쉬지 않고 씹어댔다. 통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여자는 카 오디오를 작동시켰다. 뽕짝이 기겁을 하듯 튀어나왔다. 가수 이름은 헷갈리지만 곡명 하나는 분명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날치는 차창에 비친 제 모습 위에 희정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발랑 까진 계집애 때문에 애태운 적이 있었던가. 진작 끝난 일이라고 믿었을 뿐이다. 그런데 뒤늦게 가슴을 옥죄며 다가오는 이유는 또 뭘까? 사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살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햇살이 모든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듯 사랑도 유독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진 않는다. 햇살처럼 사랑도 공평하다. 건달에게조차.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그걸 몰랐고 알았다손 날치의 삶이 유별나게 변할 리는 없었다. 차비 벌충을 하라기에 짜장면으로 때울 참이었다. 여자는 제멋대로 갈비집을 찾아들었다. 돈품께나 있는 자들의 뻔뻔함이라니. 그렇다고 여자 앞을 가로막고 짜장면을 먹자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생 고물을 깨무는 것처럼 질기고 맛대가리 없는 갈비였다. 날치는 술안주로 몇 점 집어먹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자는 열심히, 아니 맹렬히 갈비를 뜯었다. 4인분의 갈비가 순식간에 바닥났다. 아이들도 이내 물러났으니 여자가 절반 이상 먹어치운 셈이었다. 그럼에도 물냉면까지 주문해 국물까지 알뜰히 비워냈다. 여자는 손거울을 꺼내들고는 갈비를 뜯던 맹렬함 그대로 입안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립스틱으로 입술까지 새로 단장한 여자가 물수건을 집어들었다. 제 앞에 수북한 갈비의 잔해를
냉면 그릇 뒤로 밀어낸 뒤 길고 요란한 트림을 토해냈다. 날치는 혀를 내두르며 입을 열었다. 식성이 좋군. 내가 갈비는 좀 밝히는 편이에요. 호호호. 여자는 웃고 난 후 술잔을 재빨리 비워냈다. 싸구려라면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상하게 술 많은 쇠주가 최고예요. 포만감에 젖은 암사자가 길게 누워 해바라기를 하듯 여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상 밑으로 다리를 뻗었다. 여자의 발가락이 날치의 허벅지에 닿을 듯 가까이 접근했다. 여자가 맞은편의 승우에게 물었다. 여수에는 왜 가는 거니? 엄마한테요. 엄마라, 엄마라. 중얼거리는 여자의 얼굴이 잠시 시무룩해졌다. 그러나 금방 안색을 바꿔 날치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조카들이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보챘나 보죠? 달리 대꾸할 말이 없기에 날치는 으쓱 어깨를 들어 보였다. 여자가 빤히 날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직업이 뭐예요? 건달. 건달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모든 건달이 이마빡에 건달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진 않아. 백수들은 흔히들 자신을 건달이라고 하죠. 그런 아가씨는 뭐 하시나? 압구정동 알아요? 물론. 그럼 로데오 거리도 알겠죠? 거기서 드레스샵을 해요. 옷가게로군. 옷가게라뇨. 드레스숍하고 옷가게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우리 숍에서는 100만 원 미만은 걸어놓지도 않아요. 어련하시겠어. 날치는 속말을 삼켰다. 그렇다고 개떡 같은 기분마저 숨길 수는 없었다. 로데오 거리에서 여기 총구석까지는 웬 행차지? 답답해서 바람이나 쐴까 해서 드라이브 나왔어요. 그뿐이에요. 후다닥 여자가 상체를 일으켰다. 연두색 치마를 망연자실한 낯으로 쳐다보는 여자였다. 날치는 목을 빼 넘겨보았다. 갈비 양념이 떨어져 생긴 얼룩이었다. 어머머,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갈비값보다 드라이비용이 더 들게 생겼네. 제기랄, 갯바닥의 개 구멍처럼 그 잘난 치마를 담뱃불로 숭숭 뚫어놔버릴까 보다. 날치는 물고 있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상위에 비벼 껐다. 일어서려는데 후식이 들어왔다. 날치와 여자에게는 커피가, 아이들 몫으로는 식혜였다. 한동안 커피를 홀짝대던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수 잘 알아요? 날치가 대답하기 전에 여자의 말이 이어졌다. 여수에서 1년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끝이 지저분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좋았어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지저분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을 테니 우릴 여수까지 데려다 주지. 기가 막힌 듯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여자였다.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도 된다면 그래 보여. 하긴 백수 눈에 한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 그런데 100만 원도 넘는 옷만 판다는 아가씨가 왜 싸구려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자가 핸드백을 휙 낚아채더니 일어섰다. 날치는 맞은편 벽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5초쯤 서있던 여자가 나갔다. 승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가 많이 화났나 봐요. 어떡해요? 걱정도 팔자다 임마. 오는 여자 잡지 않고 가는 여자 막지 않는다. 이게 진짜 사나이야. 그따위를 세상살이의 방편이랄 수 있다면 날치는 잠옷 충실했던 셈이었다. 만남도 이별도 가벼웠다. 여자를 한 줄로 세워놓고 징검다리인 양 건너뛰므로 옮겨다녔다. 물론 여자 쪽에서 날치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으리라. 갈비집에서 나왔을 때 연희가 날치의 소매를 잡아끌어 주차장 쪽을 가리켰다. 여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날치와 눈이 마주치자 크랙선을 눌렀다. 날치는 느릿느릿 그랜저를 향해 걸어갔다.
여자가 운전대를 손바닥으로 두어 차례 두들기고는 말했다. 오랜만에 여수에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드레스숍인지 옷가게인지는 어쩌고. 여자가 대답 대신 자동차 키를 내밀었다. 날치는 손을 내저었다. 왜요? 그럴 일이 있어. 면허 정지? 음주 단속이라도 걸렸어요? 면허증은 지갑에 반드시 꽂혀 있었다. 그러나 날치는 희죽 웃는 것으로 여자의 물음에 동의했다. 좋아요. 우리 정식으로 인사해요. 방 다해예요. 여자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며 덧붙였다. 아까부터 반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나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악수하는 순간부터 나도 말 놓을 거예요. 네, 조창인 작가님의 길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